자, 여기 그 21번, 26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이건 아주 그 특이하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가는, 민요입니다. 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나는 현대 소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가하고 나중에서 요 나를, 좀 읽을 때 유자 소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읽을 때 좀 불편해요. 네, 사투리가 쓰였으니까. 그죠? 약간 이제 어휘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입니다. 시집살이 노래는 원래 여자들의 시집살이 고달픔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 형태만 딱 봐도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사음보율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줄.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됐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묶어놓고 이렇게 써놔. 사촌 동생이 사촌 형님한테 사촌 형님한테 시집살이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알았죠? 물은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줄부터 됐죠? 사촌 형님이 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형식이 바로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지? 어? 여기 보면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그랬더니 사촌 형님이 아 시집살이 개집살이야 이렇게 써는 거야. 됐지? 밑에 줄에 예예 그 말 마 시집살이 개집살이야. 야 그러면 시집을 뭐에다 비유한 거니? 시집살이가 개집살이라고 하면 시집을 뭐에다 비유한 거니? 개집에다 비유한 것인 거야. 그죠? 어? 이렇게 비유한 거에 비유야. 됐죠? 시집살이 개집살이다. 앞바테는 당추 심고, 당추는 고추라고 써놓으세요. 앞바테는 고추 심고, 뒷바테도 고추 심고, 고추 당추가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맵더라는 밑줄 그어놓고 그 정도로 시집살이가 뭐하다 이 뜻이죠? 고달프다 이 뜻입니다. 아? 맵더라는 고달프다. 됐지? 오케이? 밑에 있는 거 네 줄 있죠? 둥글둥글 수박시키 밥 닦기도 어렵고 도리도리 도리소반에 수저 놓기도 어렵고 오리물을 기르다가 십리방아 찌우다가 아홉 솥에 불을 떼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네 줄 묶어버리세요. 네 줄은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식기에 밥을 담고 소반에 수저 놓고 물 길러 다니고 아홉 솥에 불 떼고 됐죠? 열두 방에 자리 걷어야 되고 어? 그 정도로 할 일이 많다예요. 근데 밑에 줄에 외나무다리 어렵다고 시어 아버지보다 어려울까? 그러면 시아버지가 외나무다리보다 뭐하다? 어렵다. 대학이 어렵다. 어? 그 다음에 나뭇잎이 푸르다고 시어머니보다 푸르랴. 푸르랴는 밑줄 걸으세요. 푸르랴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원래 푸르다란 이 푸른색이 약간은 나봐야 무서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 양병철이가 표정 싹 바꾸니까 어우 서술이 퍼래 이런 이때 이제 푸른색이 대부분 무서움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봐봐 맵더라란 단어는 무슨 각적인 단어죠? 너희들 감각을 다 잃었구나 이제. 맵더라가 무슨 각이죠? 미각이죠 미각. 됐죠? 그 다음에 푸르랴는 무슨 각이죠? 그렇지! 시각이죠. 그죠? 어? 요걸 가지고, 요 감각이거든요? 요 감각을 가지고 뭘 표현한 거예요?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요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뭇잎보다 더 푸르다예요. 알았죠? 그럼 시어머니 무섭다. 시아버지는 대학이 어렵고 시어머니는 무섭고 됐지? 밑에 줄이 중에 시아버지 호랑새 시어머니 꾸중새 동서 하나 한림새 신의 뼈쪽새 시아집이 뼈중새 남편 하나 미련새 자식은 우는새 나는 썩는 설새
이렇게 써놨죠. 아우 진짜 표현 잘 해놨어. 됐죠? 요 기역은 여러분들 기역은 식구들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새에다 비유한 거예요. 됐죠? 아? 요 새는 진짜 새가 아닙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가상의 새를 만든 겁니다. 아? 이해됐지? 말장난인 거야, 말장난. 아? 거의 첫 번째 줄. 시아버지 호랑새? 이 말은 시아버지가 뭐 하다는 소리일까? 그지? 무서운 호랑이보다 무섭다. 호랑이처럼 무섭다. 그 다음에 밑에 시어머니 꾸중새. 그러면 맨날 잔소리 하는 거지, 뭐야. 그 다음에 동서 하나는 한림새다. 한림새는 밑줄 그어놓고 고자질을 잘한다 이 뜻입니다. 한림새가 뭐라고요? 고자질을 잘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화 하나 뾰족새. 뾰족새는 뭘까요? 뾰족새는 화를 잘 낸다 이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건. 알았죠? 화를 잘 낸다. 시아집이 뾰중새다. 뾰중새는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소리예요. 불만이 많다 이 뜻입니다. 뜻 알겠죠? 시집살이 노래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불만이 많다. 그 다음에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미련 곰탱이 새끼고. 됐죠? 자식은 맨날 울고 나는 썩어가고. 됐지? 결국은 시집살이가 고달픈 거야. 됐지? 그럼 밑에 줄. 기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 말 못해서 3년. 석 3년. 9년을 살았어요. 됐죠? 밑에 세 줄 묶으세요.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되었고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다. 삼단 같은 요네 머리가 머리카락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비사리춤이 됐다는 건 머리숱이 다 빠졌다예요. 이해 됐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지금은 백꽃 나중엔 호박꽃 됐지? 됐죠?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이 더 나아. 어렸을 때는 약간 애가 아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얘가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살은 빼짝 말라가지고 약간 힘이 없어 보였어. 어릴 때 사진 보면 선생님 그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진 보면 약간 얼굴이 좀 거칠어 지금도 똑같지만 알았어 지금도 똑같지만 근데 지금이 더 나은 거야. 이 나이 들면서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면서 추해지는 건 자기가 어떻게 사냐에 결정되는 거야 결국.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 알았죠? 남자들도 나이 들면 대물이 되잖아. 그죠?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그죠? 그게 스트레스야. 근데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야, 사람들 중에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있어. 그냥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이런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편해. 근데 그걸 자꾸, 야야, 그 대머리 그 하나 된 걸, 막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막 하면 나머지 장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응?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나이 들면 이렇게 돼. 백옥 같은 요네 손길이 오리발이 되었대. 요거는 옆에다 써. 세 줄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다. 그럼 옛날에 예뻤는데 지금은 뭐하다? 맛이 갔다. 이런 뜻이야. 뭐 때문에? 시집살이 때문에. 됐죠? 밑에 줄 열쇠무명 밤물치마 눈물씻기 다 젖었고 두포푸치 행주치마는 콧물받기 다 젖었고 맨날 울고 코풀고 하는 거야. 됐죠?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에 소이겼네. 소동그라미죠. 소가 연못이거든. 그 선생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봐봐. 이 여자가 베개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흘러서 베개에 연못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연못이. 오케이? 하도 울어서 됐지? 그랬더니 그 밑에 줄 뭐라고 써놨어? 그것도 연못이라고 밑줄 그거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떼들어오더래. 야야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은 누구냐면 자식들이라고 써놓은 자식들. 시적 화자가 울고 있을 때 누가 품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야. 자식들이 뛰어드는 모습이야.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이 자식들 때문에 뭐하고 살까? 참고 살겠죠. 참고. 그죠? 그래서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 시집살이의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고달픔도 있고 여기에 체념과 모두 있다. 한이 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결국 울고 있는데 자식들이 오니까 자식을 품에 안고 그래 아유 너희들 때문에 살아야지 어떻게 하니 그렇게 체념한다는 거지. 어? 그 여자들은 한이 맺힌 거야. 됐지? 어? 근데 가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 시집살이 노래는 여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렀던 노래야.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가 고달프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서 그래도 시름이라도 덜기 위해서 부른 거거든. 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게 아니야. 이해 됐죠? 시집살이 노래에는 절대 뭐가 나타나지 않다. 시집살이에 대한 극복 의지는 없다. 아니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극복하려면 불을 질러야지. 그렇죠? 어? 오케이? 가는 된 거지? 가는 된 거지요? 그리고 너희들 표현기법 같은 거는 중요하잖아. 표현기법 보면 대꾸법도 많고 사음보로 돼 있고 서리법도 있고 됐죠? 어? 충분히 이건 너희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에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익히려고 하지 마. 됐지? 됐지? 내가 선생님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거든.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알았죠? 학생들도 내신 할 때 이렇게 외우지 말아야 될 걸 계속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공부할 때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능 준비할 때도 봐. 책을 펴놓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걸 암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아는데 또 외우고 아는데 또 외우고 아는데 또 외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어? 그리고 학교 시험 나중에 내신 시험 보러 가면 막상 자기가 외운 걸 몇 개 안 나와. 나머지는 또 뭐 해야 돼? 이거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수능도 똑같단 말이야.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 다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알았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나 지문은 유자 소전은 A는 어떻게 돼 있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대포집이었습니다. 됐죠?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로 이렇게 민물고기 요리집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됐죠? 해감내는 비린내. 알았죠? 비린내가 역겨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흙탕내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니고 비린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렀답니다. 됐죠? 그럼 나라는 인물이 있고 나라는 인물을 그가 불렀어요. 그가 어디로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어요? 대포집으로 불렀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대포집으로 그가 온 이유는 뭐가 그리워서 해? 뭐가 그리워서? 해감내가 그리워서. 이해됐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읽어도 왜 그가 해감내가 그리운지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유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밑에 줄에 허울 좋은 하늘 달이지. 아니 수채꾼형 내도 나와서 어디 먹겠나. 이까지 냄새가 뭐가 그리워서. 아니 이걸 다 돈을 주고 사 먹나 원 참. 취미도 별 움두까지 같은 취미가 있구만. 움두까지는 밑에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움두까지란 말은 대수롭지 않은. 야 이런 단어들 때문에 수능 문제를 틀리지는 않습니다. 됐죠?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은 밑에다 주석을 달아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이제? 아 내가 사뭇 마뜩잖아 했더니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니서 사는 고기가 아니 학구라이보다는 맛이 났어 하면서 그날 사 말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가 자기 주장이 완강할 때는 무슨 경험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인데 무슨 할 얘기가 있나? 한번 들어보려나?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내용은 이게 다야. A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나봐. A는 주로 뭐로 돼 있죠, 그리고? 대화로 돼 있죠. 됐죠? 그리고 이건 무슨 시점이죠? 1인칭 시점이죠. 알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소설도 분명히, 소설도 무슨 내용이 있다?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뭘 찾을 줄 알면 서술상의, 서술자의 서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뒤에 B를 보겠습니다. B는 다시 뭐를 쓰고 있죠? B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서술이라고 합니다. 요약적 서술입니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 부어서 만들었는데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를 풀어놓았다. 비단잉어 동그라미.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가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냈다. 그는 처음부터 흙이 눈을 떴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여기선 중요한 소재가 뭐죠? 됐지. 총순의 집에 비단잉어를 사왔어. 그때 이 비단잉어가 뭐한 잉어니? 비싸. 그래서 그는 이 비단잉어에 대해서 알았죠? 아? 마뜩지 않게 생각해. 아? 그 씨는 다시 어떻게 됐죠?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씨는? 씨는 대관절 얼마짜리 고기인데 그래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80만 원이야. 회사 직원들의 봉급은 모르는데 내 월급을 계산하니까 3년 4개월을 꼬박 모아도 한 마리 값 정도밖에 안 돼. 엄청 비싼 거죠. 맞죠? 그죠?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은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더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서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만 그려. 뱉어낸 벤또라나 뭐라나 틀어주면 가락대로 따라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를 틀어주면 그냥 그 가락대로 따라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면 틀어주는 대로 못 주는 점이 없는데 순전 딴따라 고기님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이 집에서 처음 봤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거기 보면 뱉어낸 벤또 차에 코 풀고 싶어 너무 좋은 단어다. 그렇죠? 무슨 이것도 무슨 유의죠? 언어 유의입니다. 아우 얘 위트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이해됐죠? 이게 딴따라 고기다. 대화의 대화. 대화 대화 됐죠?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 요렇게 된 거야. 비단잉어에 대해서. 이해되지 그죠? 정리가 됐죠? 어? 정리가 됐죠?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됐죠? 뒤에 가면 그런데 그 비단잉어가 새벽에 떼주고. 됐죠? 떼죽음 밑줄거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터졌네. 뭐의 사건? 비단잉어가 떼죽음을 당했어. 이해 됐습니까? 아? 그리고 떼죽음을 당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졌어요. 총수가 실려화를 꿴 자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한동안에 넋이 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유자. 유자 동그라미. 유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 알았죠? 유자라는 사람한테. 유자. 총수가 유자한테. 유자한테. 유자는 이 사람이야. 알았죠? 그럴 때 이 제목이 유자 소전 아닙니까? 알았죠? 그가 바로 유자야. 어? 유자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가 걸려? 그랬더니 총수는 그의 혐의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하죠.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아 살리니까 여러 가지로 개고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을 테고요. 그런데다가 부르슨과 지르바 가락에 트는 대로 디립다 춤을 췄으니 과로로 몸살이 났겠지요.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이 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불어 대참으로 의문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야. 원래는 얘도 알아. 시멘트 독 때문에 죽었다는 거. 시멘트 독 때문에 죽은 거야, 비단잉어는. 근데 총수가 물어볼 때는, 아유, 그냥 몸살 나서 죽은 거지. 됐죠? 이 비꼬는 말이야, 다. 어? 비꼬는 말이야. 그래서 이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돌아섰다! 됐지? 됐지? 여기도 뭐로 돼 있니? 여기도 뭐로 돼 있니? 대화 됐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2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니? 2를 보면 밑에 그는 총수를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총수는 연못이 텅 빈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식전부터 정원을 산책하다가 유기사 여기 고기도 어떻게 했나? 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인데 아까워서 그냥 버릴 수가 있간디요.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 비누를 긁어서 된장하고 고추장 집어넣고 그냥 마늘 풀어서 그냥 먹었죠.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랬더니 뭐시야 저거지? 왜요? 왜요? 아, 이 잔인 무도한 놈아! 총수는 분기 텐션에서 부처질을 못하였습니다. 보안이 아는 문자 다 동원해서 호통을 치고 싶지만 결국 참는 눈치였습니다.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자는갑요.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단 것이었습니다. 총수는 우악스럽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이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같은 놈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지져먹어 보지 마시오 어때? 다시 이제 돌아온 거지. 됐죠? 어? 어? 여기도 뭐로 돼 있죠? 여기서 대화, 그죠? 그래서 야, 그는 총수한테 뭐를 바가지로 먹은 거지? 그지,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 그래,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던가? 에이, 맛이 더럽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입맛을 버려서. 그래서 이게 그리웠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 이 뜻이야. 그럼 결국. 이 그가 대포집에서 해감내가 그리워서 만나자고 한 건 이 밑에부터의 사건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잖아. 오케이?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어? 다 됐잖아 그럼. 정리가.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 생각해봐야. 주제 같은 건 생각하지 마. 근데 선생님이 얘기는 해줄게. 야 봐봐. 총수가 비단이고 아니 비단이고 엄청 비싸. 맞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자랑한 거니? 돈 자랑한 거지. 돈 자랑한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유자소전에서는 결국 그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비꼰 거니? 총수라는 인물을 비꼰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 오게 된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야? 비단잉어하고 총수 때문이잖아. 됐지? 어? 그럼 비단잉어하고 총수가 뭘 상징하는지를 알면 주제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어? 근데 문제를 풀 때 그걸 몰라도 된다는 거야. 됐죠? 그게 다 나오니까. 21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슷한 억구 반복이다. 두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의 시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좋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있다. 화자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입학, 감정이입은 여기 없습니다. 알았죠? 혼동하지 마세요. 감정이입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어? 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뒤에는 그 22번 가에 나타난 보기의 사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각적 밑줄 대상을 또 다른 사물의 비유 밑줄.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집살이 계집살인 비유입니다. 고추당추 맵다한 건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됐죠? 어? 나뭇잎이 푸르다는 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어?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말 못해서 3년, 석 3년을 살고 나니 이거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됐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지. 오케이? 어?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백옥 같은 요네 손길이 오리발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해되셨죠?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됐어요. 23번 문제 나오잖아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의식이나 가치관은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은 구성원들 또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구속된다. 의식이나 가치관에 모순이 있을 경우 의식이나 가치관에 모순 밑줄. 의식이나 가치관에 모순이 있을 경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민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맞죠? 맞죠? 그죠? 모순이 있으면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됐지? 나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회 자체에는 이게 있을 수 있지. 가치관의 모순이. 아? 근데 이거를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 이 뜻이야. 보기 자체가. 아? 그래서 밑에 아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이 사이에서도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가나를 감상해봐라. 그래서 가에서 형님이 지적하는 모순이 양상은 시집살이에 내재된 고단함이다. 맞죠? 이게 모순이에요. 밑에 가에서 형님과 달리 시집 식구들은 모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맞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시집 식구들은 여기에 있는 사촌 형님이라는 시적 화자는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알았죠?
시집 식구들은 그대로 모순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가에서 동생인 나는, 밑줄 거, 가에서 동생인 나는 형님과 모순을 놓고 갈등합니까? 아닙니다. 형님, 야야, 사촌 동생과 사촌 형님의 갈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3번입니다. 나에서 그는 자신의 주관으로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유자. 됐지? 그 다음에 총수는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구성원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됐어요. 24번 문제. A의 사건은 B의 사건의 뒤에라는 게 맞죠. 봐봐. 이게 현재라면 얘는 뭐죠? 여기부터 과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밑에 AC는 대화로 있다. A하고 C는 대화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B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적 서술이에요. 요약적 서술. 됐지? 그 다음에 D에서는 한 사건을 극적으로 제시한 건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적 제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거의 극적으로 제시는 밑줄 그어놓고 밑에 대화나 행동 이렇게 써놓으세요.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건 대화나 행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대화나 행동. 됐지? 그 다음에 D하고 E는 봐봐요. 봐봐. 여기 몇 인칭으로 되어 있죠? 글을 유자라고 했죠. 그죠? 이게 몇 인칭이죠?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모두 장면 밖의 인물이 서술하고 있는 게 맞아, 이거. 알았죠? 오케이? 이게 나머지 1인칭인데. 됐습니까? 특히 A하고 C는 정확히 1인칭입니다. 알았죠? 얘는 3인칭이라는 거예요, 3인칭. 그때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이는 잔인무도한 것들 속에는 A에 나가 포함이 왜 돼? 알았죠? 잔인무도한 것에 포함되는 건 누굽니까? 그지요? 그죠? 그. 5번이 답입니다. 25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기억과 니은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나타냈다. 의인화하여 친근감 밑줄 그어놓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무슨 비단잉어에 대한 친근감이 어딨어. 됐죠? 의인법도 없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호랑새, 꾸중새, 무슨 뭐, 뾰족새 지랄지랄 하면서 거기에 무슨 친근감이 느껴져. 1번이 그냥 답이죠.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가 대상의 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기억과 달리 니은은 화자의 대상을 비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유사한 발음을 활용해서 언어 유의를 쓰고 있고, 됐죠? 4번이 맞는 말이에요. 4번이라고 답하면 안 돼요. 됐죠?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의를 통해서 대상을 묘사한 건 니은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베터렌 벤토. 차에 코 풀고 싶어. 알았죠?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 화자는 주위 상황 속에서 괴로운 자신의 처지를 전하고 있는 게 맞아요. 26번 문제는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이해 되셨죠?